와, 대박. 여기는 레고 공업의 유니티 미니피규어가 정식으로 등록돼 있어. 우와. 부부비 여러분, 안녕. 부하 반갑습니다. 부부그릭입니다. 몇달 전부터 유니툰 미니 피규어가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실체는 없고 이렇게 텍스트로 나온다는 말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구체적인 이미지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레고 소매점에서 유니툰 미니 피규어 시리즈를 구입했다는 인증 사진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유니툰 미니 피규어 박스 사진과 더불어서 영수증 사진까지 인증을 했어요. 아,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루니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니툰이란 미국의 유명한 워너브라더스라는 제작사에서 1930년대부터 제작된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총칭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루니툰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벅스방이라는 캐릭터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TV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요. 대표작이 1999년에 개봉이 되었고,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스페이스 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작된 지 올해로 91년이 된 고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니 피규어를 발매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올해 7월에 개봉 예정인 스페이스 잼 2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유니튼 미니 피규어 시리즈는 총 12종인데요. 그 중에 1번이 제일 유명한 벅스바니가 아니라 롤러버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롤러버니가 처음 출연한 작품이 1996년에 개봉되었던 스페이스 잼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롤러버니의 복장을 보시면 스페이스 잼에 출연했을 때 입었던 농구 유니폼이고, 액세서리 역시 농구공입니다. 그런데 부부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페이스 잼 2가 올해 7월에 개봉된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전 몰랐거든요. 이 영상을 준비하다 알았어요. 그러고 보면 레고를 통한 영화 홍보는 성공인 것 같죠? 영화 홍보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유출된 사진을 볼게요. 그동안 온라인에 많은 유출 사진들이 올라왔었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인 유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레고 소매점에서 구입된 거라고 합니다. 영수증 사진이 같이 찍혔는데 가격은 개당 5.99달러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36개들이 한 상자를 모두 구입했기 때문에 215.64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종류는 12종인데 이것이 모두 3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9.25%의 부가세가 붙어서 총 세금은 242.13달러가 되었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공홈에는 5.99달러가 아니라 4.99달러로 써있다는 사실. 가격이 왜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홈 가격이 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4.99달러가 맞다면 지난 미니 피규어 시리즈 21과 같이 4,900원에 우리나라에 판매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번에 공개되는 루니툰 캐릭터가 모두 12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미니 피규어에 포함된 매뉴얼을 보면 맨 위에 제품 번호 71030이 적혀 있고요. 미니 피규어 로고와 루니튼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 각 캐릭터 사진과 해당 번호가 있는데요. 먼저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은 롤라버니입니다. 롤라버니는 1996년에 발표된 영화 스페이스잼에 처음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농구로 벅스바니를 쳐발랐죠. 사실 여기 캐릭터들은 80년에서 90년대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롤러버리는 새로운 캐릭터인데 이번 미니 피규어 시리즈에 포함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미니 피규어 사이즈의 롤러버리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니 피규어의 한계라고 볼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복을 입고 있고요. 네, 소품으로 농구공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캐릭터인 벅스바니입니다. 얼굴을 보시면 장난스럽게 웃고 있고요. 커다란 귀를 갖고 있고 깃발이 프린팅되어 있죠. 여기가 깃발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 당근이 제공됩니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래빗도 당근을 들고 나오는데 토끼 캐릭터에 있는 당근이 곰돌인가요? 그래도 벅스바니는 곰돌이 푸에 나왔던 래빗하고는 달리 얼굴에 수염이 있어서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3번은 와일 이 코요테입니다. 거의 항상
다음에 소개해드릴 로드런너와 같이 나타납니다. 목표는 하나죠. 로드런너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는 겁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지만 말이죠. 얼굴을 보시면 정교한 귀의 표현과 얼굴 성형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소품으로는 모루가 주어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이렇게 모루 같은 것으로 로드런너를 잡으려다가 항상 역으로 당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품을 넣어준 것 같아요. 4번은 로드런너입니다. 로드런너는 거의 타조 이미지인데 이건 타조라기보단 따따부리 아닌가? 뭐 아무튼 날 수는 없지만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죠. 로드런너는 행운의 화신입니다. 엄청난 운빨로 코요테의 지배한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고 카운터를 먹임으로써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미니피규어에는 코요테가 로드런너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식그릇이 액세서리로 제공됩니다. 몸통을 보시면요, 팔 대신 날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번은 트위티입니다. 트위티는 카나리아인데 새치고는 다리가 엄청 두껍네요. 이건 뭐야, 다리가 이렇게 두꺼워 이거. 아 물론 미니피규어의 디자인 한계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트위티는 다음 6권에 소개해드릴 실버스트의 희생양으로 등장하지만 대신에 악세사리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커다란 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 작지만 미니피규어의 표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고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네요. 6번은 실베스터입니다. 카나리아인 5번 트위티를 항상 사냥하고 있습니다만 늘 실패합니다.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악세사리로 야구방망이가 제공되지만 글쎄요, 성공할까요? 뭐 이런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적인 설정을 떠나서 실베스트의 헤드 성형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질감도 매우 훌륭해 보여요. 앞서 설명해드린 코요테도 헤드 성형이 훌륭했지만 실베스트도 그에 견줄 만큼 좋습니다. 7번은 대피덕입니다. 대피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대피덕은 항상 벅스반이 옆에 있으면서 종종 경쟁자로 묘사가 됩니다. 악세사리로 제공된 레비 시즌이라고 적힌 팻말은요, 애니메이션 스토리상에서 사냥꾼인 엘머 퍼드 앞에서 벅스반이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논쟁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이 토끼 사냥 시즌인지 아니면 오리 사냥 시즌인지를 놓고 싸웠어요. 8번은 스피디 곤잘레스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빠른 생쥐라는 설정입니다. 스토리상 6번의 실베스트랑 적대관계입니다만 때로는 대피덕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치즈 프린팅이 된 브릭이 액세서리로 제공되는데요. 지금까지 레고에서 치즈를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 7x1 경사진 브릭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프린팅까지 된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9번의 요 불독같이 생긴 동물은요, 이름이 태즈입니다. 생김새가 특이한데요, 종족은 강아지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특기는 벅스바니 사냥이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멍청하기 때문에 항상 벅스바니에게 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 악세사리로 제공된 방패가 있는데요, 이 방패는 소용돌이 무늬가 있는데 특수한 원형 베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번은 화성인 마빈입니다. 이 친구는 화성에서 금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간에 자꾸 지구가 가리니까 지구를 폭파시키려고 지구에 왔어요. 뭐 주연급은 아닌데 앞서 언급한 스페이스잼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이한 헬멧과 총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11번은 페투니아 피그입니다.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1937년이니까 지금 거의 85년 됐거든요. 그런데 벅스바니하고 호그피그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사이에 이 친구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나무 위키에도 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흑백 시절에 인기 있던 시기에는 포크피그와 함께 많이 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캐릭터 상품에 간혹 등장할 뿐 거의 죽은 캐릭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캐릭터 상품으로 뭐 루니툰 미니피규어 시리즈에 등장했으니까요. 악세사리로는 차세트가 있는데요, 검은 머리에 빨간색 리본이 달린 모습으로 정교하게 성형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은 포크피그입니다. 이 친구는 1935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뭐 이 친구의 캐릭터는 약간 말을 더듬는 뭐 이런 캐릭터인데요, 벅스바니, 대피덕하고 같이 이렇게 삼총사를 이뤄서 많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들고 있는 팻말에는 That Girl Fox 라고 써있는데요, 요건 이제 애니메이션 끝나면은 북을 뚫고 나와서 포크피그가 외치는 대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루니티 미니피규어 시리즈는 이미 판매가 시작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5월달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조금 입질이 오셨나요? 이번 루니튼 미니피규어를 구입할지 말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니피규어를 모으진 않거든요. 저는 조립하는 재미로 레고를 사기 때문에 조립을 하지 않는 미니피규어를 사지 않아요. 아 물론 뭐 그것도 조립이라면 조립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죠. 약간 손맛이 느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살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읽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